안빈낙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앞에서 자 진퇴지절이라 그랬습니다. 나아갈 때 나아가고 물러갈 때 물러갈 줄 아는 것이 진정으로 군자기 때문에 자 선비라고 하는 것은 자 벼슬 자리에 나아가면 녹이 있어서 여유롭게 살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자 특별히 뭐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비록 그 도가 아닌 것으로서 우리가 가난과 그다음에 그 지위가 낮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버리지 말라라고 그랬죠. 왜냐면은 이른바 빈천을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뭐예요. 그 도의 분수에 넘는 짓들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라 그랬습니다. 다만 불의한, 그저 의롭지 못한 부와 귀는 이것은 자, 이거는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비록 자, 이제 예기치 못하고 자, 억울하게라도 그죠? 이게 내가 빈천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거지로 불의한 짓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빈낙도라 그랬죠. 그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면서 낙천지명하는 그저 도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안빈낙도의 삶을 쭉 이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천자문의 그 저자였던 종효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그 인생 후반기에서 마지막에 이른바 영모죄에 연루대가 됐죠. 연루돼서 뭐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자 위나라의 문제가 워낙이나 그 글을 좋아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종효라고 하는 사람은 글을 참잘 짓는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가 무슨 뭐 영모를 직접 꾸민 것도 아니고 누가 이름을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굳이 저 종효라는 그 늙은 신하를 더군다나 우리 한나라 이후로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인데 굳이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글을 하나 지어 올리면은 자, 그걸로 죄를 면해줘라 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아마도 지어 올린 것이 바로 이 천자문이라고 하는 그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쭉 완성을 시키는데요. 자, 구고심로라고 살려소윤이라 그래서 옛것을 구하여서 그저 깊이 찾아서 의논하고 옛것을 구하고 찾아서 의논하고 살려소윤이라 그다음에 이런저런 드는 생각들은 다 흩어서 그 다음에 이래저래 그냥 그 산책을 하라 이런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공자 살아서 당시에는 사람들이 공자를 보고, 야, 공자를 보고 성인이시다. 저 공자는 공부하지 아니하고도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소문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냐, 비생이지지하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만, 호고, 옛것을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옛것을 좋아해서 나는 이것을 익혔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또 한편으로는 어느 쪽이냐면은 수리편에도 보면은 수리부작이라 공자는 지위가 있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사구벼슬과 그 다음에 이 재상예를 겸직하시긴 하셨지만은 이후에는 벼슬자리를 갖지 못하셨죠. 그래서 벼슬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저술 작업을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수리부작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찬술만 할 뿐이지 창작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작하는 것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 되고 술하는 것은 이미 윗사람이 정해놓은 것을 써놓은 것을 내가 거기다 풀이한다라는 정도입니다. 다 그래서 수리부작하나니 다만 뭐 하느냐 신이 호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옛 성인의 도를 나는 미덥게 여기면서라는 뜻입니다. 이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인의 그 도, 성인의 글들을 내가 믿으면서 호고. 그래서 옛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옛것을 좋아하는 것을 뒤에다 붙은 말은 내가 극히 당시 그 노나라의 현인이었던 노팽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노팽과 비교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때 호고의 고, 저기에서 구고의 고, 전부 다가 뭐냐면 옛 성인의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당시, 공자 그때까지의 성인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요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로는 그 주역의 괴를 그린 저 복희씨로부터 시작해서 요인금, 수인금, 그 다음에 하은주 3대의 바로 삼왕의 도를 일컫는 거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옛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벼슬자리를 떠나가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공연히 이러쿵저러쿵 세상 사람들과 자기가 그 관직에 있을 때 얻었던 여러 가지 그 기밀들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다만 관직을 물러나서는 가만히 자기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공부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구한다라고 할때 구라고 하는 것은 뭘 구해요? 뭘 구합니까?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그죠? 물 구하는 거죠. 잘 보면 이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양 개념도 되지만은 일종 그 선, 다시 말 땅, 이렇게 되죠. 속을 갈고리 골자니까 판다란 뜻입니다. 파서 그 속에 있는 어디까지? 저물 있는 데까지, 그죠? 그래서 파서 이렇게 꺼내죠. 그래서 물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라는 겁니다. 구자를 써놓고도 물을 구한다라는 것을 모르면 안 되겠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 원천이 되는 바로 물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고라고 하는 글자는 자, 옛고라는 것입니다. 옛고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십하고 입구자가 들어가 있죠. 입구라고 하는 것은 그 뭐냐면 땅 개념인데요. 우리가 누차 공부를 했지만은 자, 음양 태극도로 이렇게 놓고 볼때 십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고 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양기운이 땅속계까지 이렇게 해서 쭉 펼쳐지는 것을 십이라고 돼 있죠. 이것이 계속 베풀어지고 베풀어져서 하늘이라고 할땐일 개념인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땅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표현하자면 바로 지천태상에 해당되는 거죠. 양기운이. 이거는 일단 양기운이 땅에 이렇게 해서 하늘의 양기운이 땅에 이렇게 닿는 그 과정을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천의 이치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해서 사귀는 것. 그렇게 해서 사귀어서 새롭게 나오는 것이 주역의 11번째 계이고 이것이 바로 지천태세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기운이 들어와서 땅에 있는, 그저 땅과 만나서 땅 속에 있는 뭐예요? 물기운을 통해서 만물이 생한다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도수로 수의 이치로 표현할 때는 바로 일육수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라는 거죠. 그래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 선천에 또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자면은 선천의 도를 구해서, 그러니까 옛날 옛 도, 왜 이렇게 된 지금까지 오기에까지 이런 것을 구해서라는 거이기 때문에 공자가 논어에서 제자들이 그 정리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라고 그랬죠? 옛것을 익혀서라고 표현했죠. 그것을 그때는 고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옛고자가 아니라 그것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라고 하는 그 연고고자를 썼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옛것을 익혀서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이것을 그냥 옛것 그러면 안 되죠. 그 연고 왜 그렇게 돼 있는지 그 까닭을 익혀야 새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왜 저런 것이 새롭게 이루어지는지 온고의 지신이라야 그 다음에 뭐 한다? 가이위 사인이라 가이 바로 이렇게 해야 스승이 될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히 옛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다시 말해서 천지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서 칠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바로 그 중을 잡아라라는 뜻이 바로 고자입니다. 그래서 온고지시인이라고 할때이 고자와 여기서 얘기하는 고자는 친척관이죠. 똑같은 의미는 아니라 기본적인 친척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 그랬고 그다음에 고하고 짝하는 말이 뭐죠? 고하고 짝하는 말이 이제 금 그러죠. 고금 그러죠. 고 금. 그건 이렇게 해서 펼쳐지는 것이 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모였다? 모일 합자죠. 모일 집자죠. 참 어디에 모였다? 여기에서 모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모이는 때가 언제다? 한낮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입구라고 하는 것은 땅과 그래서 이한 이렇게 해서 는요 전체를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수학적으로는 자 네모 속에 뭐가 있다? 동그라미가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원지방에서 크게 보자면은 그 우주 속에 땅이 있는 것이 되지만은 실은 만물이 자라려면 땅 속에 우주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양의 이치가 이렇게 내재된 요상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더 하시다 보면은 그 옛날에 초기에 수학에 해당되는 주비산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하고 관련되면 정전법의 제도를 지으면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차질심자의 심. 자, 여러분들 뭐 잊어버렸습니다. 집에 어디다 내가 잘 두었죠? 어떻게 찾던가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뭐, 그죠? 다 찾는 겁니다. 자, 이쪽을 보면은 왼좌자에 왼손이죠? 그 다음에 오른우자가 되죠? 이것만 땄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역시 헤아릴 개자. 잡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돼지의 머리 개자. 헤아릴 촌자. 촌구멍이지만 헤아릴 촌자니까. 그러니까 위도 찾고, 아래도 찾고. 다 찾아보죠. 어디에 있을까요? 찾다 보면 어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찾을 심자라고 하는 거,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두루두루 다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옛날에 심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 뭐 단어 몇 개를 써놓은 것 같은데 심할 때 심하고 관련되는 말들이 거의 심상이라 옛날 심상소학교 있죠. 그 다음에 찾을 심자도 되고 그 다음에 심구 심방 그 다음에 맹자에 보면은요 맹자에 보면은 아 맹자가 이제 더 이상 철안주의를 하지 않고 아유 나 그만두고 가서 이제 후학들을 위해서 도나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할때 어이 조금만 굽히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뻣뻣하게 하십니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맹자가 하셨던 말이 왕척직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자를 구부려서 그 다음에 여덟 자를 곧게 하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이라고 하는 건 이때는 여덟 자라는 뜻입니다. 그 찾는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덟 자 개념이기 때문에요. 한자 사람들이 돌을 편다고 야 사람 당신 너무 곱기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돌을 펴겠습니까라고 할때 그럴 때 조금만 구부리시죠. 그냥 조금만 굽히면 될 텐데 그러면 좋은 자리도 많이 올 텐데 얘기하신 거죠.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 하냐면 한자를 구부립니다 보면은 그죠 내가 한자를 구부려 가지고 저쪽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던가요? 돌을 펴던가요?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계속 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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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가 원래 이 자리에 왜 들어왔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구부려서 우리가 이제 19자가 되는 길이 있는데 한자만 구부리면 나중에 8자는 펼수 있다. 결코 이러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구부려 8자를 펴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단은 누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타협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코 원하던 것들 얻지 못한다. 물론 이거는 저기 뭐 우리가 뭐 노사 간에 협상하고 하는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이른바 천하의 뭐냐면은 도를 펴는 것과 관련지어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꼭 구분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논한다라고 할때 논한다는 말씀언 자에다가 짤륜 자의 요 글자입니다. 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책을 묶는 거죠. 합한다라는 모을 집자라 그랬죠. 사람들이 하나로 다 모여있다라는 의미에서 모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글자는 뭐냐면은 책이죠. 책이라라고 하는 글자를 자, 요렇게 해서 합쳐서 쓰면은 요렇게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무슨 책? 그러니 요즘에 그 애들 가리키기 쉽게 한다고 그것도 왕척지심 합니다. 가리키기 쉽다고 우리가 보면 책꽂이에 책이 꽂혀 있는 모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틀리죠. 오늘날의 책꽂이에 책이 꽂혀 있는 것은 이런 말에서 저그 서양 양종이로 만들고 책 표지가 두껍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책꽂이에다 이렇게 세워서 다쓸 수가 있죠. 옛날 책 세웠던가요? 옛날 책은 옆으로 그냥 이렇게 누인 거죠. 그 이건 옛날 책 누인 것도 아니고 이 책은 바로 뭐냐면은 주간이나 목간, 그죠? 주간이나 목간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나무나 그 다음에 그 뭐예요? 나무를 얇게 잘라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가죽끈으로 쭉 이렇게 맨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책입니다. 그 책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오늘날 옛날 책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뭘로 매냐면 실로 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로 짠다 그러면 짤윤이 되고 그 다음에 실로 쭉 짜는 것이 바로 실로 그때 묶으면은 막 이런 방식의 모양이 되니까 무슨 우리가 책을 편집한다라고 할때 편자는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도 쓰고 그다음에 실멱자를 써서 자 이렇게도 씁니다. 이건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게호라고 해놓고 밑에 역시 책책자 썼죠. 책을 어떤 식으로 편집하냐면 여러분들 책처럼 한쪽만 묶잖아요. 그죠? 요때 한쪽만 묶을 때 바로 요 책들은 무슨 책이 되냐면은 이미 뭐가 나오고 난 뒤에
종이가 나오고 난 뒤에, 그죠? 이게 나타나는 글자가 되고, 그 전에 책이라라고 하는 것은 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책이 나오더라도 편한다라고 할 때, 바로 이거죠. 직이호라고 하는 것은 창 개념이 되고, 문 한쪽으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한쪽 문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책도 한쪽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책을, 이 편집한 모양, 책을 재본한 모양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재본하긴 재본했다면 아직도 모엽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주간이나 목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썼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한다라고 할까,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하나로 묶었듯이, 묶어서 이렇게 하듯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묶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 정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승전결해서 또는 뭐 3단 논법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로 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논설 그러면은 자 이제 이치에 맞추어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바로 그죠. 그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논리 정연하게 하는 말을 바로 논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살려 소연이라라고 해서 생각을 흩는다라고 했는데요. 저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은 우리가 생각의 여자라고 쓸 때는 사려 깊다라는 말을 쓰죠. 사려라는 뜻이 있고, 자, 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중심의 생각이라라고 얘기했었죠. 여기 그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심의 생각이 사가 되고, 그 치우치지 않되, 사자가 밑에 들어가 있죠? 치우치지 않되 어떻게 하냐? 범처럼이라는 말이죠. 범이라라고 하는 것은 서방태가 되는 겁니다. 서방태 여기 범이 되고, 하루의 때로 표현하자면 저녁때가 되고, 1년의 때로 표현하자면 가을이 되는 경우죠. 사람이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하는 때가 언제가 되느냐면은 저녁 때, 가을에, 그죠? 저녁 때, 가을에. 또 인생의 언제? 황혼기에. 인생의 황혼기에. 다 보면은 두루두루 옛것을 생각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려라고 하는 속에는, 그리고 또 범어자가 들어가듯이 또, 그러니까 범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서방태가 되는 거죠. 저녁, 가을, 그 다음에 인생의 황혼기 등등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범이라고 하는 것은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한다? 되게 모든 그죠? 신경을 다 그죠? 집중하는 것이 바로 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두루하는 생각을 표현하고, 이것은 그래서 그걸 하나를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저 건너뛴 게 없을까 해서 두루 그저 자세하게 살피는 것을 바로 얘기할 때는 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생각이 깊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쓴다? 사려 깊다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흩을 산자의 산입니다. 뭘 흩으느냐? 이것도 역시 우리 책력과 관련되는 얘기라고 해서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양과 음이 사귀면은 그죠? 양과 음이 사귀면은 다시 말해서 낮에 해가 있고 어두운 밤이 오면은 뭐가 있다? 달이 있다라는 뜻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는 기본적으로 태양력을 쓴다 그랬죠? 해의 운행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해의 운행이 1년 366일, 그죠? 365일 뭐 이렇게 366일이 되는데, 그 속에서 달의 운행은 얼마가 된다? 이 속에서 12번 운행을 하면서 대월소월 합치면 354일이 되겠죠. 1년이면 얼마가 차이가 난다? 12일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년에 한번 윤달을 두고, 5년에 두 번, 8년에 세 번, 19년에 8번, 7번씩의 윤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태양력과 태음력에, 그죠? 그 사이가 나는 것은 뭘로 보정을 한다? 윤달로 보정한다. 그래서 윤달을 둔다. 그래서 그때는 두다라는 뜻으로 쓴다 그랬죠. 자, 두다라는 뜻으로 쓰고, 그 다음에 유와 대비가 되는 글자인 바로 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 되고, 원래는 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수풀이 우거져서 속이 안 보인다라는 뜻이죠.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그죠? 있는데 너무 많고 그 사이 속은 그저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없다라고 할때 없을 무자를 이렇게 씁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거나 아니면 너무나 미미해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무자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이렇게 썼다가 참 이렇게 쓰는데 이 속에도 자, 수의 이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불화팔이라고 하지만 이걸 여덟팔 개념으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 위에 있는 건 40이 되겠죠? 40이 되고 1을 해서 40하고 1을 하고 88하면 16이 되고 57인이죠. 다시 말해서 쉬운 일곱 번째, 윤달은 두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가 공부 조금 전에 했습니다. 누차 많이 했지만, 자, 역법의 최고가 뭐냐면 팔세삼륜법입니다. 8년에 3번 윤달을 두는 법을 기본적으로 쓰고 가장 정밀한 역법이 19세 칠륜법이죠. 19년에 7번을 두는 윤달인데, 그러면은 요두 개가 합치는 8972, 818, 152년째인가요? 152년째가 되면은 19세 칠륜법으로는 아니 얼마가를 둬야 되나요? 19세 여기는 7, 8에 56륜 그 다음에 57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바로 57륜째에는 윤달을 두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57륜째는 윤달을 두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그 56년 동안에 그냥 요렇게까지 152년 사이에 가다 보면은 문제가 되니까 56년 동안에 자 37에 21을 해서 21륜입니다. 21륜에 그죠? 21륜에 그 윤달을 두루두루 흩어놓는다라는 겁니다. 흩어가지고 미리 중을 잡아놓는다. 왜냐면 152년째가 되면은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죠? 팔세삼륜법으로 계산하면 57륜 둬야 되고 19세 칠륜법으로 하면은 56륜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놓은 것이 바로 산입니다. 21륜을 두루 56년 동안에 흩어놔가지고 중을 칠복자죠. 중을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자가 되고요. 자, 그래서 살려서요. 그러니까 흩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루고루 잘 뿌려놓는다. 어긋나지 않도록 잘 뿌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한쪽으로만 너무 깊숙이 생각하다 보면은 오히려 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생각도 적당히 그냥 흩어라. 그 옛날 지나간 일 깊이 생각해서 뭐 하느냐. 이미 다 지나간 거뭐 옛날 그 권력 뭐 뒤에 물러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흩어버려라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흩는데 최고로 좋은 것이 바로 뭐예요? 산책하는 거죠. 우리가 소요한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소요산 할 때도 이렇게 쓰는데요. 자, 산책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걸음 걷는 거나 하고 또 다른 것이 닮을 초자를 썼죠. 닮을 초라고 하는 것은 작은 아이라 육다롤 개념이죠. 나의 작은 아이.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걷는 거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혼자 걷다 보면은 빨리빨리 걸어지는데 아이 손잡고 걷다 보면 천천히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건일 소라는 의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멀리서 또 이리저리 금을 타거나 설을 타는 소리가 들리더라라는 거죠. 또는 장구구자죠. 다시 말해서 어디서 악기를 그 다음에 다롤자죠. 그러니까 달빛 아래 그죠. 달빛 아래 어디선가 뭔가를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한다? 천천히 걷는 역시 요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거닌다라는 뜻입니다. 소요라는 말이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그 관직을 다 물러나고 은둔문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흔주누견하고 척사환촌이라 흔, 기쁜 자. 기쁜 일이 있으면은 오히려 저 위에 가서 아뢰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혹시 편지를 주고받을 때 아뢰고 그다음에 누라고 하는 것은 누추한 거 그냥 뭔가 그 누가 되는 일들은 다 보내버린다 없애버린다라는 뜻이 멀리 멀리 떠내보내고 그다음에 척사환촌이라 역시 슬픈 일들은 그만 사양하고 하고 그다음에 기쁜 일들만 불러들여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정치하고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자 노년을 그잘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쁜 일들이 있으면은 서로서로한테 알리고 대신에 슬픈 일이거나 좋지 못한 일들은 그냥 내 혼자 새겨서 없애버려라 이런 뜻이 되겠죠. 흔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른 자를 보면은
도끼 근처에다가 하품 근자니까 도끼를 들고 하품이라면 입에서 기운이 뭐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소리가 돼요. 도끼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상징? 그냥 남자 아니죠. 아비의 상징. 한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이 남자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가까이 들고 다닐 것이 바로 뭐다? 도끼가 되고 다만 집안 방문 바깥에는 항상 두어라라는 것이 바로 도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을 한 것이 되는 거죠. 일을 해서 뭐 짐승을 잡았거나 뭔가를 해서 크게 공이 있어서 그 공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것은 작을 요자가 되는데 여기 원 글자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 사람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잔뜩 서서 이거예요. 서서 뭐 하는 건가요? 이거죠? 이게 무슨 상이라 그랬죠? 아까 지천태상이죠?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여기서 만물을 내는 것이 바로 요게 되는 거죠? 만물을 내는 것이 바로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큰 것이 되고 그땅 속에 양기운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자, 봄이 되고 그래서 봄을 지나서 쭉 가면 가을이 되면은 뭐할 수가 있다? 자, 공이지를 하는 거죠. 절구용자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을 받는 것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받드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받들봉이 되는 것이 되고 이거는 두손 맞잡고 이렇게 해서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모여가지고 하늘에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아뢰는 겁니다. 고하는 거죠. 신에게 바로 고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야? 사당에 나아가서 그죠? 고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원뜻은. 그래서 흔주 좋은 일이 있으면은 사당에 고하고 그 다음에 누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누도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죠. 쌓일 루자라기도 합니다. 루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시를 잘때그 생사건 뭐건간에 시를 쫙 감는 거죠. 그 다음에 삼배 같은 경우도 이제 시를 계속 이어가지고 바구니와 한복판에다가 계속 쌓아서 이렇게 담는 거죠. 그래서 쌓일 루자가 됩니다. 그런데 시를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담다가 이거는 시를 직접 만들어 보신 분들 옛날에 모시 삼거나 삼배 삼는 거 보신 분들 있나요? 여기 자꾸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바구 옛날에 보면은 그 모시 같은 거 삼을 때 바구니 대바구니에다 놓고 그냥 두면은 또 이제 워낙 실들이 대바구니는 혹시라도 깔끄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한지를 한번 깔죠. 한지를 깔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쌓아 놓습니다. 그냥 쌓아 놓으면 그래서 잘 쌓이고 이제 한 바구니 가득 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실구리에다 감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애기들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 아이쿠 하고 탁 넘어지거나 어떻게 돼 버려요? 도로암이 타버리지고 못 써버립니다. 다 엉켜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된다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뜻글자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정반대, 상대되는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쌓이, 누적이라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럼 쌓이고 쌓인다라고 하는 누적 개념이 되는데 우리가 누가 된다라는 말도 가끔 씁니다. 기껏 공들여서 이렇게 잘 해놨는데 그만 다 엎어버리게 될 경우는 못 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래는 귀하다라고 하는 줄 가운데 귀하다라고 할 때는 여같이 재물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가운데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표현하고요. 거기다가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낼 견자를 이렇게 씁니다. 잔뜩 이게 견이라고 옆에 있는 이 글자는 언덕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잔뜩 쌓아서 저 넘어 멀리까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 천자가 황제가 그 신하가 죽었을 때 뭔가 이렇게 그 조문하면서 그 귀한 뭔가를 보낼 때 바로 견거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멀리까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귀한 물건이건 뭐건 간에 산 넘어 멀리까지 보낸다 이런 뜻으로 보낼 견자고요. 그다음에 척사환초라고 할때 척자는 슬플 척자입니다. 위에 있는 글자는 결의 척자가 되는 거죠. 결의라고 하는 것은 콩숙자니까 옆에 자 이제 그 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산간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되고 조금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는 것이 콩이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위에는 복기월자가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그쵸 이 적들을 막아내 가면서 사는 사람들을 결의의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한결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지역에서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을 그 결의라 그러니까 요 속에서는 서로 살다 보면은 기쁨도 슬픔도 등등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쁜 일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 일은 나누면 그저 반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쁨보다는 그 어려움을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 슬픔을 함께 한 그죠. 것이다라고 해서 슬플 척이라는 말로 쓰이고요. 그다음에 말씀언자에다가 이렇게 쓰면 우리가 사양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두 가지 의미 다 들어가는데 쏠사자죠. 쏠사자를 보면은 화살을 쏘는데 화살 활궁자나 화살 시자나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활을 쏘아서 가운데를 적중하려면은 뭐를 잘해야 되나요? 뭐를 잘해야 되나요? 활쏘기 연습만 많이 한다고 되나요? 내가 아무리 활쏘기 연습을 많이 해서 활을 잘 쏘지만은 머릿속은 어디가 있으면 딴 데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같이 공부하러 온다고 여기 다 앉아 있기는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가서 여기야 뭐 이제 본인들이 원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전혀 비교는 안 되지만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요즘 교육이 그렇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무조건 가야 되고 중학교 무조건 가야 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인가요, 지금? 무조건 가야 되죠. 중학교까지인가요? 난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죠? 그러면은 그 어쨌든 뭐안 가면은 문제가 된다니까 가긴 가요. 머릿속에는 뭐예요? 게임할 생각하고 나가서 구슬치기 하고 뭐할 생각만 잔뜩 있죠. 한 교실에 두어도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집중하지 않으면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활쏘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잘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정신이 흩어지면 절대로 적중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용에 대학에 나오던가요? 실저 정곡이어든 그 정곡을 맞추지 못하거든 반구저 귀신이니라 그 몸을 자기 몸을 돌이켜보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사야자는 군자와 유사오군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활을 쏜다는 것은 군자와 비슷하다. 글자도 그렇게 만들었죠. 몸신자에다가 헤아릴 촌자를 썼습니다. 그죠? 나귀가 혹시라도 내가 그죠 이 마음속에 딴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헤아려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헤아리면서 아유 저는 그렇게 안 되죠.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라는 의미에서 그만둔다라는 뜻도 되고 이거는 계속 또 사용하면 과거운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헤아려서 아, 네, 그 정도 할수 있겠다라고 싶으면은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라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양할 사자 또는 그만둘 사자 또는 감사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고요. 그다음에 기쁠 환자의 환이라고 하는 것. 아, 참 이거 참 맞나요, 저거? 환자가? 아니죠, 틀렸죠? 황새의 관자를 써야 되겠죠? 제가 글자를 하나 만들어 냈네요. 왜냐면, 아까 이런 경우는 글자가 안 맞죠? 왜냐면 이게 노란 진흙끝에 혁 개념이 되기 때문에 크게 바꾼다라고 하는 대혁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는 말은 뭔가요? 여기에 붙는 말들? 갓난이라는 말 쓰죠? 갓난 신고 끝에라고 할 때.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지난다라고 할때 동북한방, 남방이 오전에서 오후를 이렇게 지나고 종만물, 시만물 할때 이때가 가장 어렵다라는 의미의 갓난 개념이고요. 환자는 기쁠 환자, 황세관자죠. 황세관이라고도 되고 또는 뭐냐면 숯불 환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또는 숯불 물럭새 관 또는 물럭새 환이라고 쓰는데요. 자, 우리가 요 글자도 있고 또이 글자도 있을 겁니다. 새가 집을 어디다 짓죠? 어느 분이신 그랬나요? 새가 집을 어디다 짓죠? 나무 위에도 짓고 풀숲에도 짓고 그런다 그랬죠. 이게 나무 가지에만 짓는다 생각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공연이 옛날에 IMF 때 사람들 뭔가 자꾸 노동력 일거리 창출한다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남자들 불러서 어디로 보내던가요? 산으로 보냈죠? 산으로 보내서 뭐 하라고 하던가요? 벌목하라 그랬죠? 우리나라 이저 도해지 근처에 있는 산들은 그 자재로서 전혀 쓸모없는 저기 뭐야 그 나무들입니다. 그죠? 그냥 자라게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저 이게 이른바 목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중간중간 가지 잘라가지고 이게 할 필요는 있지만은 서울 시내 주변에 뭐 잘라가지고 뭐집 짓을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른바 폐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숲이 최대한 우거지게 이것저것 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공연이, 정말 공연이에요. 공연이 사람들을 산속으로 다 보냈죠. 저 밑에 있는 작은 나무들 다 베고 가지치기도 하고 했더니 어느 날 산에 갔더니 그때 안 가보셨나요? IMF 끝나고 막산 정리하고 벌목해놓는다고 또 앞에는 또 그러면 이제 관에서 하는 일대로 원래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산 이렇게 해서 막산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일했다. 정작 그산 가보세요. 산이 얼마나 조용하던지. 왜? 새들이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새들은 어디서 살면 작은 새들은 기본적으로 숲을 속에서 삽니다. 그죠? 숲을 속에서 살아요. 옛 구자도 바로 뭐냐면 이거죠. 원래 새가 땅속에다가 그죠? 이 절구구자는 원래가 땅을 판 거잖아요. 절구용자다 그래서 원래 땅을 파가지고 아니면 땅에 그 나무 밑에다가 그 숲을 관목들이죠. 이 우북한 이 숲을 있는 데다가 자기들 그 둥지를 요렇게 지어놨는데 그죠? 오랫동안 안 살다 보니까 새는 없어지. 옛날에는 한동안 거기서 새가 살았었죠. 새가 살았는데 더 이상은 새가 안 살고 어떻게 된다? 떠나니까 그 속에 풀만 요렇게 우북하게 생겨난 것이 옛구자입니다. 자, 그래서 환이라고 하는 거는 황새 관자도 되지만은 또 뭐냐면 물럭새 환이에요. 자, 새가 어디에 들어가냐? 풀 속에 있죠? 풀 속에 새가 있고 눈만 빠꼼하게 떠가지고 요리요리 쳐다보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 그죠? 바닥에서 요렇게 해서 가만히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보통 새가 어디냐면은 숲을 속에 사니까 그래서 숲을 환자 또는 저 뭐야 물가에 보면 물럭새 사이에서 사니까 물럭새 환자 또는 황새 환자. 황새 같은 경우는 하늘을 이렇게 날기도 하지만은 그 뭐냐 밑에서 풀숲에다 이렇게 숨기죠. 저 포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렇게 살피는 거면서 관 그러면서 뭐 하느냐? 관하는 거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위에서 아래를 보기도 하지만 아래가 아래에서 위를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는 것이 바로 관하는 겁니다. 관하는 것. 그래서 관해서 보고서는 야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저쪽에서 와 먹을 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고 깍 하고 소리 지르겠죠. 그 깃불 환자 하품음자가 바로 소리를 아 하고 내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깃발 환자. 그 다음에 풀을 그래서 관자에 보면은 관자가 주역의 풍지관이에요. 우리가 사람 보지 않는 게 없죠. 관하지 않은 게 없죠. 먹어도 보고, 입어도 보고, 또 씹어도 보고, 또 걸어도 보고, 달려도 보고, 그죠? 모든 게 보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자를 주역에서 풍지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되는 거죠. 위에가 풍, 바람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땅입니다. 그럼 풍이니까 땅 위에서 바람이 분다라는 것도 되지만 풍은 또 뭐가 되냐면 이게 풍의 그 주역의 괴명이 손괴라 그랬죠. 바람은 어디서부터 부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는 거죠. 계절풍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보통 계속 밑에서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위에 있는 것이 내려오니까 공순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되고 바람은 또 뭐냐면은 또 풀로 표현하면 손목에 해당됩니다. 손목이 되고 그 우리가 나무를 표현할 때 동방진목이라고도 표현하죠. 자, 진목은 양목이 되니까 양 여기는 양이 되고 이거는 여기 하나니까 음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진목의 목이라라고 할 때는 그야말로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되고 손목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풀이나 아니면 대체로 덩굴 식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 관이라고 하는 걸 찾아도 보면 땅 위에 그죠? 땅 속에 또는 땅 위에 수풀 속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수풀 속에 이렇게 패여져 있는 바로 집을 둔 것입니다. 집을 두고서는 그죠?
집을 두고서는 이리저리 바람이라라고 하면 또 흔들리죠.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저런 움직임을 관찰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풍지관의 모습이 되는 거죠. 사람은 관을 잘해야 되겠죠. 뭔가 아주 그래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이라도 주로 왜 저렇게 움직일까 하고 살필 줄 아는 것.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왔는지 보는 거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왔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라고 할땐저 위에서부터 불어오면서 밑에 땅으로 되면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만 틈이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벌레가 안을 파고 들어가듯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바람이다라는 겁니다. 바람풍자를 보고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을까요? 물어보면은 지각각 대답하면 안 되겠죠. 바람은 위에서부터 불어오면서 어떻게 하던가요? 때를 바꾸죠. 우리가 세상을 풍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풍미한다 그럼 바람이 불어와서 세상을 싹 바꾸죠. 이 바람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바람? 바닷바람, 콧바람, 춤바람 다 아니라고 그랬죠. 무슨 바람? 계절풍이라 그랬죠. 계절풍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이 얘기까지 하면 이거 봐. 넣는다. 그다음에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데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불을 초자는 제방변이죠. 손수자입니다. 손수자에다가 그다음에 불을 초자 입으로,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칼도자처럼 생긴 건 원래 사람인자의 변형어로 보시면 돼요. 사람이 뭘로 부른다? 입으로 부른다라는 거죠. 입으로 부르거나. 그래서 이거는 불을 소가 되죠. 불을 쏘가 되고, 입으로도 부르고, 야, 아무개야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손으로 오라라고 해서도 부르는 것이 바로 불을 초자. 자, 이렇게 해서 그 은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마음 정리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마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자, 어느새 지금 이 사람이 들어온 때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두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두 문장, 세 문장. 여기까지 보면은, 거하정력하고 원망추존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어디에 초야로 이렇게 물러왔더니, 지난번에 귀걸이사라고 했듯이 뭐예요? 장차 전원이 어떻게 해진다? 자, 전원 장무라고 표현했었죠. 전원이 장차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려고 하는데 또 황무지라 그럴 거예요. 이렇게 여지껏 얘기했는데 여전히 황무지가 되는데 뭐 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이놈의 정치권이 황무지 같아가지고 그냥 두루두루 거칠어서 그 꼴보기 싫어서 내가 싫어서 가는데 왜 내가 자연에 저 사막 같은 데 가서 뭐 하려고요? 나도 좀 편히 쉬어야 되겠다 이 소리에 그저 자연에 안겨서 황무지가 아니라 뭐다? 숲을 우거진 그곳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참말로 숲을 우거진 그곳에 가서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숲으로 거진 그곳에 가서 내가 쉽니다. 그러니까 그 언제겠어요? 숲을 장차 그저 전원이 뭐라 그랬던가요? 지난번에 전원 장무 그랬잖아요. 그죠? 전원이 장무 장차 우거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봄에 떠나서 지금 봄도 어떻게 보면 2월, 3월 돼가지고 조금 있으면 4월, 5월 이렇게 되는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시골에 갔을 때가 언제예요? 언제? 우리가 녹음방촌 승화시라는 말이 있죠. 녹음이 우거지는 때가 언제예요? 여름이죠. 그 다음에 꽃피는 때는 보통 언제로 얘기해요? 봄이죠. 그런데 녹음방촌 승화시라 그랬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것은 뭐보다 낫다? 꽃필 때보다 낫다. 꽃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이 꽃핀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잘 나가는 때죠. 봄에 꽃피면은 좋기는 하죠. 근데 내몸 하나 어디, 그 사람들은 자기 꽃핀 거 보고 되게 자랑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내가 나좀쉴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꽃피는 것만을 좋아하는 겁니다. 나좀 물러가서 쉬고 싶으면은 그 꽃필 때보다 때로는 내가, 그죠? 내몸 편히 좀 눕고 쉴 때가 필요합니다. 그게 언제예요? 녹음 우거진 계절이죠. 여름이죠. 그죠? 그 녹음방촌 승화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잘 나갈 때보다도 때로는, 그죠? 쉬는 때, 요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볼품은 없겠지만, 그래서, 아, 내가 장차 요렇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녹음방촌 승화시의 얘기가 되고,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물러간 때가 아주 그 물러가서 저 전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가 언제더라? 한 여름이더라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도현명이 이렇게 쓴 것이나 종효가 이렇게 쓴 것이나 같은 내용이죠. 자, 거하정력이라 그랬습니다. 도랑에는 연꽃이 되는 거죠. 연꽃이 정력하게 피었고 연꽃 색깔이 붉은 색깔도 있고 그러니까 뚜렷하게 피었다라는 뜻입니다. 거라고 하는 것은 무릉덩이에 해당되는 곳이 되는 거죠. 무릉덩이가 있고 거기에 자, 다리도 있는 곳에 그래서 웅덩이에 연꽃이 그저 뚜렷하게 피어 있고 원망추존이라 그랬습니다. 저 동산에는 동산의 수풀이 우거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꽃이 피고 난 뒤에 그냥 꽃이고 나면은 뭐예요? 가지들이 막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지들이 쭉쭉 뻗더라. 다시 말해서 여름에 해당되는 겁니다. 녹음의 계절이 되는 것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전원의 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이제 더 이상 황무지 그러면 저런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전원에 왜 가고 있어요? 세상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우리가 저 속상하면 어디 가요? 여러분들. 바닷가 가요? 아니면 산에 가요? 보통 남자들, 그죠? 이리저리 뭐, 여자들도 그렇고, 주로 남자들이죠. 예전에 한참 IF 맞아가지고서는 이제 직장도 잃고 할때 주로 어디를 다니던가요? 그죠? 산에 들어가요. 산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봐도 돼요. 그죠? 혼자 숲속에 다니면서. 바로 그거입니다. 그런 예, 등등을 읽을 줄 알아야 인생에, 그죠? 쓰고단 맛 겪으면서 좀 도가 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글자에만 매이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더니, 그죠? 이렇게 되더니, 비파만취하고 오동조조더라. 그래서 내내 늘 푸르기만 할줄 알았더니 그래서 비파만취. 비파라고 하는 나무는 늦도록 푸르고라는 뜻이죠. 늦도록 푸르고 아 세상이 계속 푸르고 푸르를 줄 알았더니 또이 동산도 어떻게 되더라?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동조조니라. 오동일엽에 그죠? 오동일엽에 나가 오동나무 한 잎이 뚝 떨어지는 소리에 뭐가 들리더라?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동조전이라 비파는 늦도록 푸르고 그 다음에 오동나무는 일찍 시들더라 라고 표현했으니까 어느 편에 서려고 할 거예요? 나는 늦도록 푸르른 이런 나무가 돼야지 라고 되겠죠. 그죠? 이게 뭐 세상 세파에 금방 뚝뚝 떨어지는 이런 나무는 나는 아니 되겠다라는 뜻도 들어가고 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세월도 흘렀고, 내 인생도 늙고, 그저 가을도 오고, 내 인생은 이미 그저 기울어져 가고, 그런데 진근 위에 하고, 낙엽 표현이라, 왠지 쓸쓸하죠? 저 보니까 진근이라라고 하는 것은 오래 묵은 뿌리. 여러분들 그 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면은 뿌리들이 땅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 그걸 진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래 묵은 그 뿌리 위에 그렇죠. 뿌리들이 그죠? 위에 그냥 잔뜩 덮여 있고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땅을 덮고 그다음에 그 위로 이제 가을에 그죠? 오동나무가 한 잎도 잎 떨어뜨리니 나머지 활엽수들도 비파나 실은 오동나무나 다 활엽수들이죠. 결국은 오래도록까지 푸르더니 결국은 얘들도 다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더라? 낙엽들이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뒹굴더라라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뭐 자기 젊을 때뭐 청춘을 돌아보기도 하겠고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이 사람의 한여름에 그죠. 이 어쨌든 아까 그 여름 때쯤에 물러와서 지나다 보니까 벌써 이미 가을이 오고 쓸쓸한 그죠. 이제 겨울을 맞는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황혼기를 쭉 읊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도랑 거자의 거라고 하는 것은 자, 물이 있는 것이 되고 제법 크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제법 큰데 거기에 뭐냐면은 뭐를 만들었냐면 옆에 그 도랑 옆으로 뭐냐면 나무 판때기를 쭉 대놓은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다 뭘 심거나 주로 연을 심어서 나중에 연은 뿌리도 먹고 그 다음에 씨앗도 먹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도랑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자, 멜하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그냥 연꽃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꽃. 그래서 연꽃잎을 보면은 사람이 그저 가히 우리가 그냥 진다 짐 개념으로도 표현해요. 연잎이 어떻든가요? 굉장히 크죠. 커서 마치 뭐라도 하나 실어 놓을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연꽃 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적기라고 하는 것은 관역적자 발글적자죠. 관역적자 발글적자. 적자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군자하고 소인을 비교할 때
뭐라고 표현했죠? 소인은 적연이 일망하고 군자는 암연이 일장이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군자와 소인. 소인은 처음에 자 소인이라라고 할때 어린애의 개념도 아니고 저 높은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는 짓이라고 맨날 이속이나 따지고 그저 어떻게든지 뭐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자 저기 싸움박질만한 사람 우리가 그 소인배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인은 자기 치장도 잘해요. 말도 잘하고 그저 말은 교언용색으로 해서 번지르르하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죠. 그다음에 자기 꾸밈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처음 보니까 적자는 밝을 적자입니다. 흰백자에다가 홉작자니까 우리가 관역 개념에서 관역은 여기다 노랗게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 거죠. 노랗게나마 새로 해서. 그래서 관역적이라고도 합니다. 관역적, 그래서 밝을 적. 그래서 소인은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뚜렷하게, 야, 저 사람 대단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눈에 반하면 안 돼요. 첫눈에 반하더라도 조금 두고, 이렇게 오랫동안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역적. 처음에는 그래서 적연히. 아주 뚜렷한 듯한데, 그런데 두번 만나고 세번 만나고 자꾸 만나고 보니까 사람이 참 날로 날로 시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소인은 적연히 일망이라 표현했고, 군자는 자기 자랑 안 하죠. 그죠? 뭐 있으면 있는 대로 공자가 이제 군자는 진실로 궁하다 그랬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죠? 옷차림새도 뭐 별로 그렇지도 않으니까 뭐 사람이 저렇게 뭐 그죠? 뭐 이렇게 뭐 뚜렷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연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어두운 듯하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듯한데 만나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보다 보니까 사람이 참 밝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연이 아니 암연이 일장이라. 공자가 누구에 대해서 표현했던가요? 안연에 대해서. 안연에 대해서 뭐냐면 안연은 종일토록 앉아가지고 저 나랑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러 온다고 맨날 오는데 종일토록 단 한마디도 안 하죠. 선생님 무슨 말씀 가르쳐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듣고 해서 공자가 처음에 저거 바보 아니야? 진짜 난 제가 처음에는 바보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보인가? 바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왜 공부하다가 그다음에 도저히 이해 못하면 안올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꾸준히 다닙니다. 가만히 하는 걸 봤죠. 공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날 배운 거에 대해서는 결코 거스르는 일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이나 또는 공자가 뭐라고 치냐면 3개월 동안을 위인, 인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할 정도죠. 그 바로 그 안연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암연이 일장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일본 애들이 뭐예요? 자기네들 깃발을 하나 해놓고 태양 하나 쫙 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일장기. 그럼 뭐밖에 없어? 일장 해놓으면은 부러질 일밖에 없죠. 이런 말들은 그래서 함부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장보다도 제일 좋은 게 어떤 거더라? 초생딸이죠. 중동에서는 초생딸을 희망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중동뿐만 아니라 황하 문명권에서도 사기를, 초하루 삭자, 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기릴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기릴 이렇게 나오면 이를테면 2월 기릴에 그러면은 2월 초하루에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초하루는 지금은 깜깜하지만 바로 뭐냐 우리가 밤에 어두운 길을 갈때 뭐예요? 좀 오래 먼 길을 가려면은 점차 달이 밝아져 오는 거죠. 중동 지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막지대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먼 길을 가는데 만약에 보름 와유 화나니까 보름달에 출발하자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무슨 일 당할지 모릅니다. 달이 기울어지면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비록 어두운 듯이 나섰지만은 점차 환하게 되는 거죠.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하루라고 하는 것을 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쓸때뭘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지금 어렵더라도 항상 뭐를 가정을 하고 그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동 애들 목걸이 가운데도 뭐냐면은 초생딸 모양의 이런 형태들이 많잖아요. 그죠? 바로 희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나갈 역자의 역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이 역자, 지나가다라고 하는 지나가면은 뚜렷하게 남죠. 그래서 역사라고 할 때도 바로 이걸로 씁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그저 뚜렷하게 남다라는 거니까 정력하면 하여튼 뚜렷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 이 글자를 어떻게 또 쓰느냐면은, 매산자에다가, 매산자에다가 거기가 막 글자가 그냥 저기 쪼개지질 않으니까, 원래 요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삼마자 형태를 쓰고, 이렇게 썼던가요? 삼이나, 여기는 벼 개념, 벼도 상관없습니다. 벼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은 가을이 되면은 수확을 하는 거죠.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해서 저 언덕배기 양지 쪽에다 밝은 곳에다가 쭉 펼쳐놓는 겁니다. 펼쳐놓고 다 말려서 이제 그 타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해가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음보자에, 발족자에, 걸음보라고 하는 것은 자, 걸어서 간다라는 뜻이 있고요. 1년이라라고 하는 해세라고 할때 해세자도 그칠지자에다가 바로 이렇게 쓰죠. 1년이라라고 하는 것은 음력이 언제냐면은 수월, 여기 있죠? 이 수월이면은 바로 언제냐면 가을이 되죠. 가을에 제가 하는 말 알아듣고 계시죠? 전부 다가. 가을이라라고 하는 것은 음력 수월, 산지 박월에 해당되고 바로 요때가 되는 겁니다. 요때에 바로 1년을 걸어 넘긴다. 음력 9월만 되면 이미 모든 곡식이 다 탈곡이 끝나기 때문에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벼를 다 그저 거둬 들이면은 제 1년이 이미 그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1년이 끝나는 것이 우리가 7월, 8월, 9월이 되는 거, 가을이 끝나고 그다음에 음력으로 10월달을 옛 사람들이 또 뭐라 하면 작은 봄이라 그래서 소춘 개념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이미 겨울이기는 하지만은 할때 끝난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봄이 온다 이런 뜻으로 쓰듯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와 같이 삼마, 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걷어들이냐면 여름이죠. 여름에 쭉 걷어들여서 여름에 이제 볕에다 말려가지고서는 하다 보면은 1년 앞으로 이제 쓸그 옷감들에 대해서는 다그 맞는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어쨌든 뭐 요런 의미 해석 하나도 있고 요 의미 그대로 해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1년에 곡식을 다 걷어들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한 해가 지나간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원망추존이라고 해서 동산원자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동산원은 일정 경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를 위자 애울 위자에다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원자인데요. 원자는 사람이 멀리 가는 뒷모습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뒷모습에 오드이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저 그저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이 되고 비슷한 사람은 뭐예요? 비슷한 짐승, 유인원 할때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멀리 갈수록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속에서 자 산책을 할수 있는 일정 공간이라라는 뜻의 원이 되고요. 그 원에는 뭘 키우느냐면은 나무들 심는 곳이 바로 원이죠. 과일나무들. 과일나무를 키우는 것이 원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제 나무가 자라는 거니까 동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망이라고 할때 망자는 우거질 망자인데, 자, 위에도 보면은 풀초자죠. 밑에도 보면은 풀초자죠. 원래 이 글자가 뭐냐면 풀초자가 자, 두 개, 쌍날철자에다가 두 개가 되면 풀초. 밑에도 풀초가 됩니다. 이 시가 붓으로 들어갈 때는 바로 이렇게 해서 초두변이라라고 해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도 쓰는데요. 아래 위로 이렇게 우거져 있다. 풀이 우거진 속에. 그냥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속에다가 뭐냐면은 개견자를 하나 이렇게 쓴 겁니다. 속에 강아지가 뛰어다녀도 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풀이 크게 자라서 우거져 있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고요. 우거질 망자. 그 다음에 뽑을 추자의 추라고 하는 것은 말미암을 유자인데 유라고 하는 것은 자, 땅 속에서부터 씨앗에서 그저 싹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유가 되죠. 뿌리를 내리는 것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갑이 되는 거죠. 뿌리를 내리는 것은 갑이요. 우리가 위에서 본 것은 이런 모양이 되고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이 쫙 펴져가지고 절곡공이질을 할수 있는 것. 그래서 옛날엔 이렇게 썼는데 이 글자가 오늘날 신자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쭉 펴는 것은 양쪽 다를 아우러서 열매 맺어서 자, 우리가 수확까지 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 되고, 이렇게 해주는 게 누구라고요? 신이죠.
하느님이 하면은 일월성신이 하면은 이렇게 되고 땅이 하면은 뭐가 되고 곤이 되고 그죠? 땅지에 그땅 개념 땅을 자이 주역의 괴명으로 표현하면 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자를 곤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죠. 곤도라고 하면은 이제 여자의 도 또는 음의 도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도록 그죠? 이렇게 자라나도록 손으로 뽑아 올리는 것이 바로 요 글자죠. 그래서 뽑혀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자를 쓴 이유는 가을이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서는 가지가 그냥 쫙쫙 뻗으니까 어느새 하룻밤만 지나거나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그죠? 마치 누가 손으로 뽑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추조 개념은 여름에 그저 무럭무럭 자라는 초목을 표현한 글자, 이 글자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알묘조장이라라고 해서 조장이라라고만 썼는데 맹자가 쓴 말이 바로 이거죠. 알묘조장. 쌍묘자가 밭전자 그냥 알묘조장. 조장이라라는 말은 참 그냥 보면 참 좋죠. 자라도록 도와줬다. 도와서 자라게 했다. 근데 조장한다, 조장하지 말라 그러 나쁜 의미로 쓰이죠. 이유가 뭐냐면 맹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옛날에 송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정치가들이 가만히 오히려 두어도 될 거를 쓸데없이 간섭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좀 표현을 한 건데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옛날에 송나라 사람 하나가 예, 봄에 이제 모심꽃 다 4월, 3월, 4월에 이제 다 모심어 두고 이제는 잠깐의 이제 농한기가 있잖아요, 여름에. 아직 이제 김매기 직전까지는 좀쉴 틈이 있는데, 보니까는 이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나갔다 오시더니, 아유, 힘들어라. 나 오늘 참 죽을 고생을 했다. 그러면서 막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님 오늘 무슨 일 하셨는데요? 하고 아들이 물어봤더니, 내가 저기 벼들 모내기 하는 거좀 빨리 자라도록 내가 좀 도와줬다 하는데, 도대체 뭔 소린지를 이해가 안 가요. 가봤더니, 이미 다 말라 죽었죠. 빨리 자라라고 속에서 벼 싹을 있죠. 이렇게 다 뽑아낸 거예요. 그게 알묘조장입니다. 가만 그저 뽑을 싹을 그저 뽑을 알자예요. 가만히 두어도 되는데 어거지로 뽑아서 자라도록 저기 뭐 도왔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장하지 말라. 그냥 하느님이 할 것이 따로 있고 사람이 할 것이 따로 있는데 굳이 그저 내버려 두어도 자연의 이치에서 내버려 둬도 되는 것까지를 굳이 굳이 간섭해서 그러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위정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지 성이 있는데, 그것이 잘 자라도록만, 그저 교화만 잘 시켜주면 되는데, 어거지로 갔다, 이거 그저 어거지로 뭐 시키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에서 이제 전쟁을 해가면서 땅 뺏고 하는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왜냐면 군주가 덕을 쌓으면은 그 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루두루 모일 텐데 어거지로 강요해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장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서 추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그 조장했듯이, 그러니까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뭐 새겨보라고 거기다 써두었고요. 그 다음에 비파만취 오동조죠. 비파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이파리가 바로 비파라고 하는 것은 밑에가 크고 줄기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파리가 큰 비파나무고요. 그래서 비자는 돌비자, 나란히 비자, 비파나무가 어떻게 자라나요? 제가 잘 모르네. 이파리가 혹시 가지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자라나요? 둘이 똑바로? 아니면은 잎새가, 진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잎새가 이렇게 해서 잎맥이 나란히 맥인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면 글자 속에 다 들어가니까. 왜냐면은 나무 목자에다가 나란히 빗자가 되는 거죠. 나란히 위, 돌비, 뭐 비교할 비가 되니까 아마 잎새가 이런 모양이 될것 같고, 파라고 하는 것은 뱀파자니까 이파리가 크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뱀이 먹이를 먹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배가 불룩해진 모습이니까 바로 둥근 비파나무의 이파리에서 비파라는 이름을 지었고, 나무 이름을. 그 다음에 오동나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자라죠. 아주 잘 자라면서 목질이 가볍고 하기 때문에 뭐에다 많이 질기고 가벼우니까 보통 가구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집에 딸을 낳았다 그러면은 딸이 낳았을 때 바로 시집갈 때 가구를 그저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오동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물론 그때가 아니라 조상 때부터 내내 심어놔가지고 그래서 오동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우자에다 그죠? 나랑 같이 자라는 나무다. 그래서 한 가지로 자라는 나무다. 그래서 오동이라라는 말을 붙이고 비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잎새가 아마 나라님에게 내지는 나라님에게다가 이파리가 둥글고 크다라는 의미에서 비파나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파 그다음에 늦을 만자에 만이라고 할때 옆에 있는 이것은 뭐라 그랬나요? 해산하는 모습이죠. 자궁을 통해서 바로 이 저기 뭐야 아이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머리 먼저 머리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물고기였자라고 할때 이게 머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뭐 그래서 머리가 먼저 이렇게 자궁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되는 거죠. 해산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힘쓸 면자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보통 산통이 오래도록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죠? 날일자에서 하루 종일 쓰는 거니까 늦도록이라는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그다음에 만취의 취 풀을 취자인데 새의 날개 새의 날개에다가 무리 졸자에다가 무리니까 새들이 쭉 떼지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바다새를 표현한 내용이에요. 쭉 모습이 바닷물에 그저 하늘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마치 푸른색으로 보이더라라는 의미에서 그 풀을 취자고요. 그다음에 저 뒤에 보면 이를 조자에 조라고 하는 글자. 이를 조라고 하는 것은 하루 해를 이제 하루 해가 1부터 10까지 쭉 펼쳐져야 되는데 그때 그죠? 펼쳐져 있는데 아직 펼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가 이렇게 떠 있는 상황입니다. 10자가 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르게 먼저 해가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시들 조자에 조라고 하는 것은 두루 주자에다가 자 두루두루 한 바퀴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달월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달월 두 자가 두 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도는 겁니다. 한 바퀴 삥 도는데 일 주기라는 개념이죠. 한 주기 쭉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어느 때에 해당되냐면 어느 때 그죠? 겨울이 되기 시작하면은 만물이 두루두루 얼면은 다 시들어서 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자 시들 조자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좀 쉬었다 할까요?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